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런 뉴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광주 계림 2구역입니다. 수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 2구역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억대의 부정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10개월 동안 설계나 건설업자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계림 2구역 재개발 조합장 51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사나 용역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겁니다. 장 씨는 비슷한 시기에 조합 운영비 4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뇌물과 횡령한 금액을 합하면 1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됐던 운영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분양 대행업체 소속의 직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으로 뇌물을 받는 등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일부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장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합 전문관리업체 대표 58살 차모 씨를 함께 구속하고 용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